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 그 중에서도 최고급 트림인 마이핏입니다.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달라진 거라면 일단 외장 색이 두 개가 추가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원더랜드 블루, 이상한 나라의 파란색이죠. 거의 민트색에 가깝지만 블루라는 컬러와 코드명을 갖고 있고요. 이 색은 앞서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이슈가 됐던 색깔입니다. 그리고 선셋 오렌지라고 하는 색깔이 추가됐습니다. 이 차량은 최고급 트림인 마이핏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여러가지 많이 달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두 컬러 옵션들입니다. 우선 전면 투포트 그릴의 컬러 매칭이 다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마이핏 옵션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블랙 서라운드가 장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크롬색 베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블랙 보타이가 들어갔고요. 기본 트림에는 금색 보타이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거 39,000원 정도만 추가하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최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LED DRL과 프로젝션 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16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고 블랙 컬러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휠캡도 검은색인데요, 기본 차량 즉 메탈 컬러에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휠캡도 동일한 색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 휠캡도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9,700원 정도 하는데요, 자작에 능하신 분들은 이 휠캡 색을 바꿔서 액센트 주실 수 있어요. 참고로 레드 핏 트림은 마이핏 트림보다 7만원 가량 가격이 낮고요. 특징이라면 알로이 휠에 붉은색 장식이 되어 있고 내부에도 몇 군데 붉은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 도장에 사이드 미러가 적용됐고요. 후미등은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재함 도어의 보타이 역시 검정색이고요. 마이핏과 레드핏 모두 스파크 프리미어 트림을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 밑에 보시면 작지만 디퓨저가 달려있어요. 재밌죠? 스파크의 뒷범퍼를 뜯어서 안쪽을 보면 절취선이 아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잘라낸 다음에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바디킷에 포함되어 있는 볼트와 결합 부품을 사용해서 이 투톤의 범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바디킷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스파크의 머플러 팁은 이 밑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 조금 길어요. 바디킷을 설치할 경우 디퓨저 부분이 이 머플러 팁과 간섭됩니다. 따라서 머플러 팁을 절단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상으로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 마이핏 트림의 외부를 살펴봤고요,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아노 블랙 장식이 되어 있네요. 센터펫이와 위쪽과 크래시패드 중간 부분도 피아노 블랙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좌석의 컬러는 그레이인데요, 좌석 가운데에 밝은 회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뭐 다를 거 없어요.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 레드핏 트림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이 에어백에 있는 보타이도 검은색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뒤쪽 모두 블랙 보타이지만 이 안쪽은 골드로 그냥 두었네요. 이 부분도 블랙 보타이로 했으면 어떨까 조금 아쉽네요. 시티 스티어링 거의 모든 트림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시내에서 주행하거나 주차장 골목길 운영할 때 스티어링의 압력을 조금 낮춰줘서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쉐보레 스파크의 스티어링은 타사의 소형차보다도 묵직한 편이라서 주차장에서 스티어링을 돌릴 때 다소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기능을 켜놓으면 조금 더 쉽게 스티어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켰습니다. 약간 달달달달달 거려요. 소형 엔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크에 장착되는 쉐보레의 1리터 엔진은 꽤 잘 만들어진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아날로그 방식의 엔진 회전수, 속도계, 타코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4인치가 조금 안 되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있습니다. 고급 트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두 개의 칼럼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간 트림 이하에는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엔 크루즈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스파크 고급 트림에는 약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터치 인터페이스는 지원됩니다. 이 차량에는
자동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오나이저도 제공됩니다. 열선은 1열에만 각각 좌우 1단계씩만 지원됩니다. 스파크의 가운데 트림 이하에는 USB 포트 하나만 지원이 되는데요. 고급 트림에 가면 C타입과 B타입 각각 하나씩 지원이 되고 이 플러그 주변에 103개의 간접 조명이 들어와서 밤에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옆쪽에 DC 12V 시가 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최고급 트림입니다만 엔진룸 덮개 안쪽에 방음 패드가 없네요. 아, 이거 넣어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스파크의 전 트림에 모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멍들은 뚫려있죠. 이 방음 패드를 따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현재 29,000원 정도 하는데 방음 패드 패키지 안에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고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차에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작업이 되면 따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형 고급 트림에는 탑 마운트 스톱 램프도 LED로 교체됐습니다. 운전석을 제 키인 178cm에 맞춰 놓고요. 이렇듯 스파크의 2열에 앉으면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1열 좌석 등판이 많이 파여 있고 부드럽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바짝 대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리 앞쪽이 닿는 이 부분이 좀 딱딱한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2열의 등받이가 꼿꼿하게 서 있는 편이고 차량의 승차감, 특히 2열 승차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시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2열을 위한 편의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컵홀더 하나가 센터 터널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파크 사용자들은 여기에 별도로 트윈 컵홀더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2열을 위한 좌석 포켓은 보조석 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가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아반떼나 베뉴 같은 차들도 보조석 등받이 쪽에만 이런 도어 포켓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열과 달리 스파크의 2열 도어 안쪽에는 도어 포켓이 없어요. 적재함 선반 가림막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적재함 바닥에 가림막을 올리면 아래쪽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최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고리를 제공하고요. 중간 트림 이하는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서 그 홈으로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 마이피 트림의 실내외 편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공감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